국민의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아 현실로 만들어주는 공간이죠. 창조경제타운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 한소희 사무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창조경제타운과 관련된 어떤 소식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사업화로 연계시켜주기 위한 오프라인 밀착 지원 프로그램이죠. 지난 7월 24일 창조경제 교류공간인 드림엔터에서 개최되었던 제5회 기업 매칭데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기업 매칭데이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래부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그리고 드림엔터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좀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한 차례씩 기업 매칭데이를 개최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차츰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회성 발표로 그치는 점, 멘토링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를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7월 기업 매칭데이는 멘토링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였는데요. 사전 멘토링을 통해서 행사 전에 멘토와 발표자가 1대1로 연결이 되어서 멘토링을 먼저 진행을 하고 본인 발표가 끝나면 지정된 멘토 외에 다른 멘토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현장 릴레이 멘토링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현장 릴레이 멘토링을 하게 되면 보다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멘토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발표에 참여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앱 분야에서 총 7건의 아이디어가 발표되었는데요. 네. 소개해드리면 음식의 염도를 측정해서 음식의 맛을 향상시켜주는 전자 농도 조절기, 그리고 게임과 음악 교육, 댄싱을 결합한 점프 피아노, 3D 영어 발음학습 어플리케이션과 아기 울음 패턴을 분석해서 전해주는 크라잉 베베, 그리고 하우스와 온실을 원격으로 제어하고 관리해주는 미디어팜,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산과 골프와 같은 레저 분야 오픈 소셜 데이팅 서비스인 티샵과 같은 7개의 아이디어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번에도 민간 기업과 또 전문가들 분들이 멘토링에 참여해 주셨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KT, LG U+, SK플래닛 기업 관계자분들과 함께 민간에 계신 창업 전문가분들이죠. 디캠프, 스파크랩스, 앱센터 운동본부, 그리고 퓨처플레이 관계자분들께서 멘토로 참석하셔서 아이디어의 발전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네, 벌써 5번째 기업 매칭데이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기존에 소개가 되었던 아이디어들도 사업화에 한발더 다가서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기업 매칭데이 1회에 참가했었던 불빛공이라는 아이템은 현재 제품으로 출시가 되어 휴가철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2회에 발표되었던 글로벌 팬덤 서비스 마이돌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5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중화권 진출을 위해 계속 멘토링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좋은 아이디어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아바 엔젤 클럽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는 것과 같이 사업화를 위해 활발한 물밑이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한 번에 멘토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창조경제 타운이라는 것 때문에 아이디어 제공자들이 좀더 힘을 낼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창조경제타운에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제품으로 출시가 되거나 투자 유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치 제가 성공한 것처럼 뿌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매칭데이는 매월 개최될 예정이고요. 우수한 아이디어들의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서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창조경제타운에서 우선 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창조경제타운에서 진행 중인 행사와 공모전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업 매칭데이의 8월 행사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8월 3일까지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에서 접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마감이 임박한 공모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창조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7월 30일 마감되고요. 2014년 삼성 투머로우 솔루션 공모전은 8월 3일에 마감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모집 중인 글로벌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7월 30일에 마감 예정이니 관심 있는 여러분께서는 창조경제 타운을 방문하셔서 아이디어 공모전 메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층 더 강화된 밀착형 멘토링을 통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더큰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한소희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